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이은 고환율 시대, 여기에 초저출산, 초고령화라는 범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쟁력,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의 고유한 가치관이나 태도, 기업의 본질인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여러 학자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열정, 혁신, 도전, 기회 포착 등의 핵심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미래 예측이 어려운 시대, 기업가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기업가 정신은 매우 중요한데요. 기업가 정신이 불러온 공공부문의 변화,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허청의 인터넷 전자출원입니다. 특허청은 1999년 세계 최초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 개시 이래 특허 행정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켰으며 2022년 기준 전자출원 비율이 약 98.8%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의 보도블록 혁신입니다. 오랜 시간 서울의 보도블록은 무분별한 공사와 부실시공,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았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고질적인 부실 관행을 깨고 서울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보도를 만들고자 10가지 보도 혁신을 추진하여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보도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 위의 생명줄,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이 없었던 과거, 고속도로 나들목과 분기점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당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던 담당자는 아이들이 물감과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노면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여기에 관계자들의 용기와 추진력이 더해져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확실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 현재는 도로의 생명줄이자 안내선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의 기업가 정신은 규제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신뢰성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기업가 정신이 더 많이 발휘될수록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큰 역동성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직자 기업가 정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